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약간 제 티셔츠에서도 힌트가 좀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제 페럿드론 카페인 이제 플라이 비밥드론 티셔츠예요. 최근에 페럿이 아나피 AI를 또 발표하면서 한껏 제 기대감을 이제 높이고 있죠. 아, 제가 페럿 제품 리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세요. 짜잔. 제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 너무 빡세요. 너무 커요. 당근 거래로 사왔어요. 당근 마켓에 에어드론이 만 원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사왔습니다. 아, 제가 에어드론을 보고서 드론이라는 걸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실제로 요거를 이제 무슨 세종시 과학 축제인가 거기서 이제 보고 아, 저런 게 드론이구나. 드론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이제 비밥 드론을 사면서 드론에 입문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또만 원에 올라와 있었는데, 왜만 원이냐고. 사실 뭐그 정도 하죠, 이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냥 뭐 상태도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사왔습니다. 박스가 진짜 커요. 제가 매빅 미니, 매빅 프로, 매빅 2 프로 막 이런 박스만 보다가 요거 보니까, 와, 이 페럿의 에어드론은 사실 드론인데 드론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페럿이라는 회사가 IoT 회사이기도 하고 또 AR 그런 게임 쪽을 했었거든요. 제 영상 중에 그 페럿의 역사 1, 2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페럿이라는 브랜드 앙리 세이두, 레아 세이두의 아빠죠. 앙리 세이두가 AR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게임하는 모습, 그 AR 방 안의 모습을 이제 이 에어드론을 띄워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든 건데, 그래서 에어드론이고 AR 드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데 초점을 둔게 아니고, 자기 모습을 찍는 데 이제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론 사용되는 것처럼 좀 셀피 드론이를 찍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페럿의 CEO가 아, 이 드론이 사실은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사람들의 취미나 촬영 같은 걸로도 쓰이겠구나 해서 이제 페럿 드론을 만들고 뭐 아나피를 만들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4G LTE로 통신해서 절대 끊기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끊기지 않고 모든 영상이 전송되는 아나피 AI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 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10년이 넘은 드론이라는 겁니다. 과연 10년 전에 이 혁신적인 드론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이십니까? HD 카메라, HD 카메라. 어텔 에보가 6K잖아요. 8K도 있을, 8K까지 나오지 않았나? 근데 HD입니다. 1280 곱하기 720p HD. 720p니까 사실상 720p 화질이죠.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인튜이티브, 즉 직관적인 스마트폰 컨트롤. 사실 제가 페럿 드론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핸드폰으로 컨트롤하는 거였어요. 안드로이드 마켓 앱 이거 지금 앱으로 날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플라잉 에이스도 있고요. AR 레이스, AR 헌터, AR 레스큐. 그러니까 이 게임용이에요. 사냥도 하고 레이스도 하고 막 레스큐 구출도 하고 게임용이 완전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다 게임으로 만들었잖아요. 아, 요건 이제 띄겠습니다. 당근 거래. 당근 거래. AR 드론은 뭐 플라이 레코드 쉐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드론이 있고 그냥 얼른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원래 언박싱을 하면은 화각을 바꾸는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커요. 이게 세월의 흔적이 있는 드론이라 보니까. 네, 보이십니까? 부러져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당근 마켓 판매자분 제품 설명에도 부러진 거를 보여주셨어가지고 그냥 큰 사실 뭐 날릴 거 아니잖아요. 저희 전시용으로 쓸것 같아요. 부러져 있고 아 요거는 그 고가드인데 제 얼굴이 이렇게 작은 편이 아니지만 이 드론 날개 하나 정도는 들어갑니다.
보고 가는데 꼈다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게 꼭 필요하진 않을걸요. 약간 제가 알기로 꼭안 끼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이런 형광 테이프가 있고, 이 책자까지 있어요. 네, 또 판매자분이 충전 케이블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충전 케이블이 없이 부서진 에어드랜입니다. 근데 저한테 아이맥스가 있거든요. 아이맥스 맞나? 그 리포 배터리 충전하는 게 있고, 아마도 저기 탄통, 미군 탄통 있잖아요. 거기에 충전 잭이 있을 건데, 네, 탄통입니다. 이거 RC 하시는 분들은 RC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유물 발견. 심지어 에어드론 2.0 배터리. 이게 에어드론 배터리인데 그 비밥 드론 좀 배터리로도 확장이 돼서 제가 아마 쓰고 샀던 것 같아요. 와, 대박. 어쨌든 저희 집에 이 충전 잭이 있어요. 잭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아마 충전이 가능할 겁니다. 자, 드론. 이렇게 생긴 드론이고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약간 배틀크루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에어드론 드론 자체가 큰건 아니에요. 사실 얘는 안 큰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요렇게 체결이 되는 이렇게 요런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날리다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또아그 아까 형광 스티커가 요거네. 요거 이거를 이렇게 옷을 입혀 요렇게 끼워가지고, 아 요거 좀 예쁘네요. 날리는 그 패럿이 스티로폼 감성이에요. 스티로폼 감성. 옛날 패럿 드론들은 그 재질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스티로폼으로 그 캐노피를 만들었었어요. 이거 에어드론 다음에 나온 게 비밥 드론인데, 비밥 드론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스티로폼이거든요. 왜 스티로폼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어요. 비밥 드론이 굉장히 수리도 쉽고 비행도 재밌고 막 이게 다재다능한 드론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드론 제가 만원 단돈 10,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었던 AR 드론입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이나 모터나 기어나 뭐 프롭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AR 드론 현재로서 판단했을 때 AR 드론은 완구 드론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고 여기에 아마 초음파 센서일 거예요. 바닥 패턴을 읽는 초음파 센서가 있긴 하지만 들리시나요? 비어 있어요. 여기 옵티컬 센서 카메라 있고 여기 초음파 센서 있고. 그래서 뭐 고도 유지 촬영 정도 하는 드론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거 많이 썼고요. 특히 그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쓰셨어요. 연구용으로. 그 저희 학교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뒤에 그 백로인가 외관인가 걔네가 엄청나게 떼를 지어가지고 막, 똥 때문에 소나무들이 막 죽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거 찍는다고 이 에어 드론을 날리셨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소나무에 이거 걸려서 기체 잃어버리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쓰셨던 그 유적 그 드론입니다. 제가 잠깐 여기 닿았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파상풍 주사 맞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근데 녹이 약간 쓸어 있고 하니까. 네, 아무튼 제 드론 컬렉션에 이 패럿 컬렉션에 새로운 드론이 추가가 됐다는 거
제가 이제 몇대안 나왔습니다. 페러드론 수집하는 중인데, 만보, 디스코를 제가 이제 수집을 해야 돼, 디스코. 디스코 가격이 빨리 떨어져야 돼. 디스코 가격이 안 떨어지네요. 디스코 진짜 매력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다가 너무 재밌는데 그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못 구했는데, 아예 좀 포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그냥 사실 이번 영상은 조금 재미로 찍어봤습니다. 가볍게 봐주시고요. 당근마켓에 잘 잠복하고 계시면 요런 선물 같은 드론이 저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얘가 비행이 되면은 저는 그대로 잘 기아랑 이런 거다 닦아가지고 전시 저기 뒤에다가 전시해 놓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떡상할 수 있는 거죠. 골동품. 아무튼 오늘 되게 두서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아마도 아나피 AI 아니면은 요새 제 채널에 이제 매빅 프로 관련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DJI 드론도 좀 다뤄줘야겠죠. 그래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